시민 공동정부 구성을 내세우며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던 강기정, 민영배, 최영호 후보. 여론조사와 수기 배심원 논의 등을 거친 결과 단일 후보는 강기정 후보로 최종 결정됐습니다. 광주시장 경선 참여를 접게 된 민영배, 최영호 두 후보는 강기정 단일 후보를 치켜세우며 지지했습니다. 시민 단일 후보, 또 하나는 최강 민주 후보로 부르겠습니다. 두 후보는 약속했던 대로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서 강 후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단일 후보가 결정되고 윤장현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은 강기정 후보와 양향자, 이병훈, 이용섭 후보 등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. 남북정상회담 전에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아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는 이번 달 셋째 주에 결정날 것으로 관측됩니다.